자, 매년 영국의 한 자선 지원 재산에서는요, 그 세계 기부 지수를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그 중에서 64위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꽤나,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인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과연 1위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놀랍게도 최근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라는 작은 국가인데요. 이 미얀마가 기부 강국이 된 이유와 대한민국의 기부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크고 작은 기부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기부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세계기부 1등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얀마, 반면 우리나라는 64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서울 명동입니다. 제가 기부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쓰이는 용도가 어디 쓰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여서 잘 기부를 안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게 불투명하다 생각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늘어가고 있는 기부단체들에 반해 사람들의 불신 또한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기부단체 대한적십자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기적을 만드는 30cm 회비용지입니다. 네, 이 30cm의 노란 종이는 국민 여러분과 적십자사가 함께 희망과 기적을 만드는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입니다. 각 가정의 세대주분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전달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십자 회비란 어떤 건가요? 우리 주위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과 수해, 화재 등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국민 성금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매년 자체 감사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설문기관에 따르면 45개 공익법인 투명성 평가 순위에서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믿고 기부할 수가 있겠네요. 희망과 기적을 만드는 적십자 회비,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한적십자사 회비 납부는 지로용지, 온라인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나눔 기부 활동은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곳곳에 설치된 모금함인데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요. 김해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적십자 사랑의 동전 모금함을 개함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모금함은 2004년에 이곳 김해공항에 설치되는데요. 이번 집계 모금액은 약 2,300만 원으로 2004년 모금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모인 모금액이 약 1억 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1,000원짜리가 정말 많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아래 쫙 보시면은 파란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장 모여서 네. 이 나눔을, 큰 나눔을 이루게 되니까 역시 나눔은 희망입니다. 되게 작은 보탬이지만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작지만 조금 정성을 보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모인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는데요. 4평 남짓한 상가 건물에 수년째 생활해온 노부부. 우리 박수 애가 먹고 살았거든. 박수. 패드를 주어 생계를 유지해오다 심해지는 할아버지의 치매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파오는 할머니의 무릎 때문에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노부부의 하루는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는 짜는 게 뭐 내가 사는 게 그런데 뭐, 뭐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습니다. 여기
노부부의 사연이 결연 봉사원을 통해 대한 적십자사로 전달돼 사랑의 집 고치기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인 공사는 계단을 원만하게 하는 공사가 될 거고, 그리고 싱크대와 그 싱크대 옆에 있는 벽을 허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층에 돼 있는 맨 콘크리트 바닥을 이제 난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1층에서 충분히 식사와 주거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은 각각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요. 그중 일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 새 단장을 위해 봉사원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집수리를 좀 편안히 계시라고 집수리를 하려고 지금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네요. 네. 이 낡고 위험했던 노부부의 보금자리가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됐을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래되어 낡은 싱크대는 새 것으로 교체해 사용하기 쉽도록 위치가 바뀌었고요. 오르기 야. 힘들 정도로 위험해 보였던 계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계단으로 다행이다.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깔끔한 바닥까지 완벽하게 탈바꿈됐습니다. 이렇게 집이 멋지게 변신을 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버님? 아이고, 나 말할 수 없지요. 뭐, 내 우리 큰딸이 얼마나 잘해요. 참 내 기가 찼던데 눈물이 자꾸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셔서 네. 참 좋습니다. 내가 자신 있어. 그래 아무도 없는 그걸 따요 지금. 큰딸이 있죠. 어때요 어머니? 좋지. 이거 마르니까 앉고 앉아있고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가 불편하고 근데 딱 좋아. 회장님 진짜 사랑해. 조금씩 조그만 손길이 모아져서 이렇게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고 큰 정성이 모인 30cm 용지의 놀라운 기적. 1년에 단 한 번 1만 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